진짜. 그보다 더 심한 말이 뭐 있죠? 귀신 같은 거. 제가 묶은 거죠. 장첸 닮았대요. 사람들이 인정하시나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쭉 더! 더 빨리! 더 빨리! 더! 더! 셋! 셋! 오, 완전히 더! 더! 높게! 점프 높게! 점프 높게! 단점 바로! 지나가! 지나가! 더! 오케이, 성우! 쭉! 지나서 지나다 보면 시즌 때 힘든 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꾸 서로 힘들 때 인상 쓰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뭐가 잘 안 되더라도 자꾸 뭐 우리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자꾸 뭐 어떨 때는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거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다 발전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좀 힘들 때일수록 더 의지하고 서로 우리 의지하고 우리도 선수들 의지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내고 며칠만 하면 되죠, 그지? 파이팅 하자, 오케이. 네. 이 간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왜 됐어요? 초콜라치. Hello,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really happy to be here. I know last 2 years has been a little bit stressful for everyone, for fans, I can tell, for people at the club as well. And again, makes me really happy to stay here for 2 more years. I'm really excited to face this new season, because even though last year was difficult, in the last part I think we did a really good job and I could see some good potential. So I'm excited to face every game, every training, to see how the players, how the team push ourselves. So I just want to say to the fans, we will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make it better, to make them enjoy watching our games. And I can say already, it's my first day, but I can say already they are tired, they are working hard. So we will we'll get fit soon and fighting together. I think. 2차 훈련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2차요? 네. 똑같아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아요. 지옥? 지옥이라고 본다고. 네, 그럼 이거 3회에 이제 나갈 건데 제목 한번 지어주시면. 3회요? 아, 어렵다. 3회차? 산, 바다, 언덕 나왔고 지옥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지? 생각이 안 나네.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뭐 있죠? 그거보다 더 심하게 가면 될까요, 저희가? 아, 심한. 근데 이제 3차 때는 사실 이제 전술 훈련을 하니까. 네, 맞죠. 사실은 목표는 1, 2차 때 체력을 다 끌어올리고 3차 때는 조금 완성 단계를 만드는 단계라서 아마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죠. 1, 2차 때는 조금 더 힘들고 3차 때는 팬들이 원하는 거 더 심한 걸 심한 말을 원할 수 있겠는데 3차 때는 그러진 않아요. 3차 때는 3차 때 제목은 완성? 어. 옮기는 거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리프트처럼 맞아. 네. 떨어지면 있지. 떨어져 지금 라인 찍고 옵니다. 이쪽 선은 떨어지면 저쪽 라인 찍고 옵니다. 여기까지 세요? 어, 저기 라인 찍고. 나 처음에 볼 하나로 바로 한 개? 노바운드. 네. 그렇지. 네, 사훈이.
걷지 마. 자, 서. 걷지 마. 나이스. 우와. 그쪽에서, 이쪽부터. 헤이. 다시 하죠. 앞으로. 브랜드를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합해서 광고해가는 거예요. 나를, 내 브랜드를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마케팅의 대상이 누구야? 팬들이거든, 그치? 그래서 내 브랜드가 얼마만큼 내 노력을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지. 운동할 때
쉬었던 만큼 이제 좀 더 운동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서 훈련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오상고 희대의 꼰대. 아 그거 상훈이가 제 이미지 망쳐놨어. 엄마 사가 상훈이야. 박고민 선수에게 김진규 코치라는. 너무 잘 먹어. 상훈아 웃어. 네. 정민아 안에다 대까? 바지만 내릴래? 이렇게? 와, 귀신 같은 분. 왜 귀신 같은? 여기서 이제 경기할 때도 소리가 들려요. 빡빡가라는.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막. 좋으신 거죠? 네? 좋으신 거죠 소리가. 잘 때도 들리는 거.